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문제를 여러분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문제 고치면 되거든요. 예.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항상 문제 해결 과정이지 않습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문제를 항상 찾아내고 그 문제를 직시하고 올바른 해법을 동원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사람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를 깡그리 외면해 버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이 이겁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선거 결과 격차는 총득표수 기준으로 264만 3983표로 추정됩니다. 반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격차를 24만 7077표로 발표했습니다. 240만 표 정도가 조작이 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작업으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심하게 왜곡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득표율 기준으로 0.73% 차이로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진짜 총득표수 추정치에 따르면 윤석열 52%, 이재명 44%로 격차는 무려 8%나 됩니다. 8% 차이가 난 선거를 0.73%로 줄인 신출을 기묘한 재주를 여러분께서는 도둑놈들 2권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이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냐의 19에서 20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40만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절반 정도의 120만 표는 윤석열 후보한테 빼앗고 같은 수만큼 120만 표 정도를 이재명 후보한테 대해준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진 거 아닙니까? 세상 살면서 망하는 지름길이 일어난 사건이나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눈을 감고 그냥 뭉개는 겁니다. 그런 개인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생존의 법칙입니다. 일어난 사건을 직시하고 일어날 사건을 예상하고 전망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즉시에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사건이 터졌는데 예? 대통령 이하 모든 뭡니까 지도층들이 다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겁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대한민국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240만 표가 여러분들 득표수가 증감된 겁니다. 증가와 감소. 선거법 보시게 되면 투표지 위증감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데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득표수를 조작한 죄인 거죠. 이게 여러분들 도둑놈들 2권에 나오는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게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항상 응원을 해주는 손호님이 이 세 권을 묶어 사진을 이렇게 남겨주셨고 국힘당에서 이런 활동하시는 이동수님께서 이 사실을 온 나라의 국민들이 알게 해야 됩니다. 계속 부정선거를 전파하고 옆 사람에게 알리는 게 진정한 먼저 알게 된 국민의 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 예. 여러분 뭐 누구를 비난하자는 뭐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도리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짐승이 아니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이 사실 쪽에 써야 되지 않습니까? 진실 쪽에 써야 되고 사람이 올바름 쪽에 써야 되고 사람이 정의로움 쪽에 써야 되고 사람이 선 쪽에 써야 되고 사람이 아름다움 쪽에 써야 되고 사람이 훌륭함 쪽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에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 터졌는데 인간이 인간다웠다는 것은 그 사건을 먼저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이런 방구도 없이 그냥 뭡니까? 깔아뭉개는 거가 그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이런 사람답다는 거가 사실과 진실을 직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건이 일어났는데 난 몰라.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책을 여러분들 제가 낸다 해가지고 무슨 상업적 이익이 크게 있겠습니까? 예, 손해를 안 보면 다행인 거죠. 지금 출판 사정을 미뤄보게 되면. 그러나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누군가는. 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예, 그 범죄자들을 그렇게 우리가 그냥 용인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 안 했겠죠. 어떻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 자신들의 범죄를 밝혀낼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밝혀낸 결과를 낱낱이 기록을 남겨가지고 낯뜨겁게 뭡니까? 책으로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나올 거라는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여러분 이게 아주 간단합니다. 뭐가 간단한 거 아니까 그냥 1년 2년 정도를 가지고 의사결정 내리게 되면 이런 책 안 쓰죠. 그러나 10년 20년 30년을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뭐죠 장난질 해가지고 은폐하고 숨기려고 하더라도 결국은 밝혀지지 않습니까? 도둑놈들 안에 대법관들이 저지른 범죄하고 선관위 관련자들이 저지른 범죄하고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들이 저지른 범죄가 다 기록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런 짓을 했다. 너희들은 이완용이보다 나쁜 놈들이다 이야기죠. 이완용은 넘어지기 전에 조선이란 나라를 뭡니까 팔아먹었지만 너희들은 선조들의 눈물과 환탄과 피와 땀이 섞인 대한민국 공화국이란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그것을 뭡니까 무너뜨려서 일족과 일파와 동양 사람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게 한 그런 짓들을 한 겁니다. 망할 놈의 새끼들인 겁니다. 나는 그들이 응징받는 날까지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양식과 상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도둑놈들 시리즈를 계속 낼 겁니다. 4월 1일 날 4.15 총선이 나오면은 그땐 더 까무라칠 겁니다. 도둑놈들이 얼마나 도둑질을 했는지를.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이만 들으시고 이제 또 하루 여러분들 열심히 예. 빛이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항상 어둡지 않지 않습니까? 새벽에 가면은 동이 터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아무리 없다고 뭡니까? 고함치고 하태경이 아무리 없다지면 고함치고 한교가 아무리 없다지면 고함치고 정규재가 뭡니까? 절대 토론해보자 고함치고 조갑재가 뭐라고 뭉뭉뭉뭉 하더라도 뭡니까? 다 밝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어떤 범죄를 지금 저질렀는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